날씨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에 산책하기 좋은 곳, 그리고 하루에 푹 빠져들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요 코닥을 가지고 갈 건데, 원래 코닥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 코닥 선물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포토프린터랑 나도 그게 너무 갖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선물해주지 않더라고. 근데 매일에 선물이 온 거야. 너무 잘 됐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코닥으로 사진을 찍으면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 드디어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요 제품은요, 코닥 미니샷 3이라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 하나의 가격이 150원이더라.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건 앨범인가 봐. 이쁘다. 케이스. 너무 느낌 이쁘잖아. 너무 귀엽다. 벽에다가 왜 사진 걸어놓는 홀더. 이거는 딱 세워두는 거. 너무 좋다. 이거는 so cute. Oh my god, kidding. 이거는 또 이렇게 앨범 사진 넣는 것까지. 야, 액세서리 박스가 굉장히 알차다. 카메라. 두둥두둥. 와우. 이건 카트리지. 이렇게 60개의 카트리지가 있고, 여기 카메라 안에 또 8개가 들어있어서 68mm. 두둥두둥. 너무 이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액세서리 같겠는데? 너무 귀여운데? 오, 터진다. 배터리 10%인데? It's a strange kind of phase when you let go. Let your life flow like a river. Break away from material ego. 이거 봐. 출력이 될 거야, 이제. 느낌 있다, 그지? 필름 카메라의 느낌 있다. 약간 아날로그 캠코더로 찍은 느낌인데? 감성 쩐다. 오늘 내가 사진 사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좋다. 특히 사람 없을 때가 더 좋다. 진짜 포토존은 위에 있다고 하던데요. 가자. 가봅시다. 오늘 평일인데 이 정도라니 장난 아니네. 무조건 일로 와서 위에부터 가야 되네.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는 네이버 지도에다 그냥 하늘 공원을 찍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먼 곳에 내려. 메타 색깔 그쪽에? 하늘 공원이라고 검색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난지천 공원 유아 숲 체험원 방면 주차장. 뭐라고? 난지천 공원 유아 숲 체험원 방면 주차장. 그럼 이제 여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더라고. 저기 버스 다니네. 저걸 타고 일단 올라갔다 와서 그때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겨도 충분하다. 왜냐면 줄이 너무 길거든.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지. 첫 번째로 일단 버스를 잘못 찍고 왔다. 두 번째로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너무 여유를 부렸다.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여유 부린 건 너무 좋았는데 여기 이렇게 줄이 길게 설 줄 몰랐어. 업사이드 찍었지요. 나온다.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사진 잘 나오고 있어. 오! 만족스러워, 나 지금. 내가 찍은 억새야. 잘 나왔지? 여기 보면 내가 이게 뒤에 뭔가 싶었거든, 포패스 이게? 코닥의 특허 사진 기술인데 아까 사진 나올 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이게 사진의 기본 구성 요소인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노란색, 붉은색, 청록색?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입혀지면서 원래의 색감하고 가장 비슷한 색을 뽑아내는 방법이래. 잘 나왔어. 만족스럽습니다. 이젠 더는 숨지 않아. 와, 오늘 날씨 좋다 진짜. 바람이 불어라. 코닥이라 즐거움에 빠져드는 순간. 정말 미친 듯 찍었다요? 와, 예뻐. 색깔 잘 나왔지? 와, 대박이야. 이거 그냥 그대로 따온 거야. 나 너무 잘 찍었다. 나 너무 재밌다, 근데. 찍는 재미가 있네. 완전. 또 의미가 있는 게 하늘공원이 그거잖아. 쓰레기 매립지? 원래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공원으로 만든 거지. 서울에 또 그런 곳이 많잖아. 여기 쓰이는 카트리지도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거래. 그러니까 뭔가 이 하늘공원과 코닥의 이런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비슷하지 않니? 둘 다 친환경적이네. 맞아. 또 되게 너무 사진 잘 나온다, 근데 진짜. 염료승화 형식이라는 건데 그 염료승화 방식이 잉크를 따로 쓰지 않아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동시에 이런 염료에 코팅을 해가지고 색감이나 사진 품질을 보정하는 기능을 한대. 그래서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오늘 억새가 너무 이쁘잖아. 똑! 눈이 너무 부셔. 이 근처가 또 용산파크 아닙니까? 용산공원 또한 가을에 오기 너무 좋은 곳이죠. 우리의 첫 영상을 보면 또 있고 또 뭐 곳곳에 또 우리의 영상 속에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쁘다. 저기 겨울못, 겨울못이야. 미안. 이쁘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박물관 전시를 봐도 좋고 산책을 하면서 가을을 느껴도 좋고. 근데 여기 되게 진짜 주변 잘 되놨다, 그치? 가볍게 걸으면서 조용하게 산책하고 뭐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옆에 또 용산공원이 있으니까 알찬 산책 코스네, 그치? 지금 이 순간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 근데 느낌 있다, 그치? 봐봐. 근데 레트로스럽다.
아까 보니까 뭐 자전거랑 뭐 이륜차, 뭐 애완동물 뭐 이런 거 전부 다 출입 금지더라고. 아무래도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되게 고요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용산공원도 좀 마찬가지고. 여기 또 특별한 스팟이 하나 있어. 뭔데? 남산이 바로 보이네? 액자 안에 딱 저게 남산이랑 남산 타워가 들어가 있네. 약간 그런 느낌 있네.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괜찮네. 그 액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까? 예. 우와. 우와. 용산 파크. 좋다. 여기서 보는 종묘의 하늘이 진짜 이쁜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선우정아의 상상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여기 산책하면 너무 마음이 도키도키 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이렇게 음료수도 사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일, 공휴일이나 문화가 있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한데 평일은 이렇게 시간제 관람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여기서 표를 끊고 갈 수도 있는데 교통카드로도 입장이 가능해요. 항상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일렁이 게 너무 이쁘거든. 이게 사진에 담길까? 요거는 휴대폰을 담아서 우리가 뽑아내자. 오, 이 빛의 일렁거림이 걔가 담겼잖아. 약간 색감을 살리면서도 필카 느낌이 그대로 난다. 오늘의 행복 주머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집할 거예요. Today's happiness. 저희가 또 4대공 투어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시고 오면 좋은데 종묘는 특유의 이런 안정감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다 이제 은행나무, 단풍나무라서 가을이 되면 진짜 이쁘게 탁 물들더라고요. 아직 물들진 않았지만 사진을 찍고 편집 기술로 한번 마법을 한번 부려볼까. 야, 따마 아름답네.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법을 부려봤습니다. 좀 좋은 거는 휴대폰에서 보정을 해가지고 또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미래의 시간을 땡겨온 걸로 합시다. 어쨌든 사진 속에 제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향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런 히스토리랑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실험실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해둔 공간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좋더라. 역시 대기업이더라. 저희가 좀 산책하기 좋은 곳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개별의 장소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종묘랑 또 우리가 지금 갈 북촌 조영사의 집이랑 그리고 정동도서관은 세트로 묶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온 데는 북촌 조영사의 집에 왔는데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서 우리 처음에 갔을 때 골목에서 길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대로변을 따라서 오설록 티하우스 바로 뒤쪽에 북촌 조영사의 집이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왔을 때는 웨이팅이 있었는데 오늘은 웨이팅이 없네요. 여기 인테리어랑 되게 미화감 없이 잘 어울리네요. 뭔가 약간 아른한 느낌으로 돼서 그런가? 이게 핸들이자 타면서 찍었다가 구도가 조금 무너졌는데 괜찮아. 왜냐면 이건 취소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 폴라로이드 찍으면 바로 뽑히잖아. 물론 그 맛도 있지만 새롭게 찍고 싶으면 취소를 누르면 돼.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왔다 갔다 하지 얘가 자동으로 포커스 잡아주는 거거든. 핸들이자의 느낌을 잘 담고 싶단 말입니다. 와, 대박. 진짜 이쁘다. 미래에 약간 이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The Journey of Sand. 늘 숨쉬듯 향을 맡고 기억되는 감각들. 그렇게 기억되어 온 감각들이 조금씩 향의 형태를 드러낸다. 진짜 멋있다. 향을 맡으면 그 순간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빠져들게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향은 기록인 거지. 그래서 뭔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글로써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거든.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좋아하는 게 이게 아무리 또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필름에 정해진 양이 있잖아. 한 장 한 장 담을 때마다 고심하게 돼. 어떤 걸 담을까? 오늘도 로고스 다니면서 좀 찍었는데 이게 이제 나의 향 재료인 거지.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모아둘 거야. 오늘 빨리 펼쳐보면은 오늘이 조향되는 거지. 아모레 퍼시피 조향사 연구실 재현한 공간인데 근데 아모레 퍼시피 화장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지. 봐보자. 우리 엄마 화장대에서 맡아본. 이거 썼던 크림인데? 유자향 장난 아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향을 잘 뽑는다. 평소에 자주 쓰는 화장품이잖아? 근데 이게 화장품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니까 몰랐나 봐. 향만 따로 이렇게 딱 맡으니까 굉장히 괜찮아. 이 뭐야? 향수 충진기. 와,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문과가 상상하고 이과가 현실로 만든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향사다. 그 두 가지 인격이 한 몸에 조향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향을 수집하겠습니다. 나의 향낭 주머니입니다. 수집 가득 차고 있어. 조향 중. 당신이 편집을 하는 것이 조향이고요. 제가 사진을 셀렉해가지고 또 꾸미는 게 또 조향. 오늘 또 어떤 시선으로 기록을 할 것인가. 가자!
제가 여기를 꽤나 자주 오거든요. 사람을 좀 피해서 조금 쉬고 싶을 때 제가 여기를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같아. 오늘은 주말이라서 사람이 좀 있는데 평일에 오면은 이제 어르신 몇 분?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 뭐 이렇게만 있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 여기서는 어제 찍었던 사진이 마음에 들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파일이 날아가서 한 번 더 온 건데요. 어제 여기 햇빛 노을 지는 시간은 아니었어. 그냥 오후에 햇빛이 좀 가라앉았을 때였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그때. 어제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찍었던 빛의 마법사 사진 기억나? 한번 보여드려봐. 이거는 뭐랄까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기보다는 창작에 가까웠어. 빛의 남자, 빛의 여자, 나를 찍어주는 그에 대해서 후광이 비치고 나는 꽃이 되었다. 아름답게도 찍히긴 했는데 또 이게 또 필름의 맛 아닙니까? 햇빛을 향해서 봤을 때 잔상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흩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조금 놀아봤어. 재밌게. 사실 여기서의 행복은 셀프를 찍어도 우리 여기에 앉아서 셀카를 찍을까? 이게 셀카 가능하거든. 여기 보면은 셀프 미러가 있거든. 이거를 보면서 셀프 카메라도 찍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 어 뭐야? 와 출력했어. 이게 보니까 셀프 카메라는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 이게 미러가 있긴 한데 내 눈 똑같이 일직선에 두고 찍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야 이렇게 정말 여기 담기는 대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딱 일직선 결과물 볼까요? 어 처참하네요. 추억이긴 한데 안 볼 것 같네 얘. 최악이야.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 어이구야 난리 났네 얘.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잉. 이게 나 너무 화가 났던 게 밥은 먹는데 발목에서 비둘기 날개짓이 느껴져. 여기서 음료수만 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샌드위치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곳곳에서 비둘기가 소환돼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기서 음료만 드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들의 어택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예술인을 위한 아름다운 카페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멀어요. 한숨 자면서 가보도록 하죠. 고! 여기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그냥 곧 설명입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저 피아노 정말 높은 데 있구나. 재밌네. 평창 농투어. 와 여기 밀면 사망이야. 와 여기는 평창동이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진짜 굽이굽이굽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온 거는 평창동 더 피아노라는 카페를 오기 위해서인데 오늘 올라오는 길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뷰도 구경하고 부촌도 구경하고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 이 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대중교통은 걸어 올라가야 되네요. 이게 평창 더 피아노가 예술인들을 위한 할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하의 아동들은 카페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고 돼 있더라고요. 안전상의 이유라는 게 그렇게 막 꾸며낸 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라오는 것부터 해서 이 동네에 뛰다 넘어지면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암벽 등반하는 거 아니고요. 2층 올라가는 거예요. 와 뭐야 월풀이인데? 북한산 뷰 봐. 와 이게 되게 지형을 되게 잘 이용해서 카페를 만들었어 그지? 약간 세미 캠핑하는 느낌처럼 나기도 하고 테이블도 굉장히 넓고 뭔가 시원시원하네. 괜찮지? 되게 잘 나왔지? 필름 카메라 근데... 느낌 있으면서도 색감을 되게 잘 살렸어. 알록달록하면 훨씬 더 이쁜 사진 나오겠지? 저는 지금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오염으로부터 강하다고 하는데 물을 부어볼까 말까. 오! 봐봐 안 젖어? 대박인데? 이게 확실히 강하긴 해요. 사실 제가 아까 들이부었잖아요. 보통의 그런 오염은 되게 강할 것 같고 아까 들이붓고 좀 가만히 있었더니 끝에 물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긴 해. 근데 그렇다고 사진 손상되는 건 아니야. 코팅이 살짝 벗겨질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처럼. 근데 뭐 이 정도면 사진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지. 괜찮다. 강한데 콜라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스티커 붙일까? 귀여워. 텍스트 더 피아노. 오 이쁘다. 나온다 나온다. 너무 귀여워. 우와 대박. 재밌다. 헤헤 사태 왔던 드로. 여기는 남산공원의 백범 광장인데요. 여기 올라와서 딱 보는 뷰가 진짜 이쁘죠. 남산타워 케이블카만 알았는데 사실 조금 사이드로 빠지면 백범 광장 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이쁘고 특히 좀 노을 질 때나 또 야경도 굉장히 괜찮더라고. 또 여기가 또 근처가 후암동이거든. 또 이쁜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디저트 같이 먹으면서 노을 질 때 여기 올라와가지고 사진도 남기고 그리고 또 근처에 또 맛있는 식당들 많잖아. 가서 식사도 하고 하면은 꽤 괜찮은 데이트 또는 산책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또 물 들고 있잖아. 이제 점점 더 물 들 거라고. 나무도 물들고 하늘도 물들고 아름다운 색을 같이 볼 수 있지. 서울의 배경과 함께.
오호, 거기 뒤돌아 있어봐. 뒤돌아서 손잡고 있는 느낌 하자. 10초 한다. 타임 한다. 10, 9.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진짜 좀 잘 찍고 싶어지네. 카메라 들이대야 되고 멈추게 되고, 맞지? 오늘의 핑크빛 순간. 어허. 대박이지? 너가 찍은 것도 한번 해보자. 핸드폰을 찍은 거 뽑아볼까? 잘 나왔다. 오늘의 핑크 순간들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가을을 담으러 다니는 거 너무 재밌다, 그치? 이게 휴대폰에 있으면 사진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사진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기억이, 그 순간에 딱 기억이 남는 것 같아. 오늘 마지막 일정은 이제 집에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집한 순간들이. 그게 마지막 번번입니다. 오기다! 오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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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날 당일은 피곤해서 바로 못 봤고요. 자, 이제 기억이 희미해졌지? 진짜 많이 찍었다. 근데 와, 두툼한데? 겁나 많이 찍었다. 포카를 시작하자. 여기서 이제 베스트 사진을 고르자. 사진이 진짜 많네. 와, 보니까 생각난다, 그지? 잘 찍었다. 오, 진짜 옛날 캠퍼 느낌이다, 그지? 남산에 갔던 거. 와, 얘 내봐라, 나 잘 찍는 듯. 오빠, 사진 느낌 장난 아니야. 오, 핑키, 핑키. 기억나? 두 번째 날 갔던 거. 어, 휴대폰 찍은 것도 한번 보자.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너드 같이 나왔지? 꽃을 째려보고 있어, 지금. 심술. 침수. 이런 건 어때? 오, 괜찮지. 바디 프로필 뽑아. 이거 어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귀피에 붙여, 이거. 사진 색감 진짜 제대로다. 이거부터 해볼래. 이거는 사진 앨범이야. 아, 넣어둘 수 있는 거거든. 섹시 커플을 넣어볼까? 너무 부끄럽나?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때? 덜 부담스럽지? 그 다음에는 홀더야. 귀엽지? 그리고 나머지 사진은 앨범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 앞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지 어떤 사진인지 봐봐. 우리의 가을이 채워졌어. 그 다음에 얘들은 여기 이런데 붙일까 싶어. 이렇게 엽서처럼 짜란. 만족스럽다. 약간 행복을 흩뿌리는 느낌? 필카의 사진을 집안 곳곳에 뿌려준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비건이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화장하다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지. 가득해졌다. 우린 앞으로 몇 번의 가을을 함께하게 될까? 몇 건의 앨범이 생길까 우리한테? 코닥이라 즐거운 빠져드는 순간. 좋다. 정수리 다 뜨끈한데? 정수리 뜨끈해? 네. 이상하네. 왜 뜨끈하지? 이쪽으로 정수리... 열이 뺏기고 있다. 아, 근데 정수리 보여줘 그러면. 아이쿠. 강강상. 우리가 좀 강도가 있어 지금.